광진구는 오는 8월 22일까지 관내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1,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. 이에 구는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건대 마세거리, 양꼬치거리 등 광진구 4개 지역 마세거리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와 손소독제 비치 등을 점검합니다. 민관합동점검단은 광진구 자율방범대, 시설관리공단 및 공무원 등이 3인 1조로 구성돼 5주간 주 4회 점검을 실시하며 고위험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유흥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특별점검단은 별도로 구성돼 6주간 운영합니다. 이번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역망을 재정비함으로써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기대합니다.